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향수 리뷰를 비롯한 다양한 향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즈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막 향기가 거의 없는 친환경 섬유유연제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제가 직접 마트 가서 막 좋아하는 향기 나는 섬유유연제 골라서 막 사서 집에서 몰래 물이랑 섬유유연제 희석해서 막 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더 향기가 진한 거, 깊은 거, 더 오래가는 거 자연스럽게 향수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양한 향수를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여러 가지 향수를 검색해보곤 했었거든요. 근데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가 가능한 그런 향조 얘기라던가 뭐 향수 노트 얘기라던가 그런 지적이고 막 화려한 리뷰보다는 그냥 그 향수를 써본 친구가 솔직하게 하는 얘기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향수 리뷰를 해보자. 그래서 향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향료의 농도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퍼퓸, 오드퍼퓸, 오드뚜알레, 오드코론. 가장 농도가 진한 건 퍼퓸입니다. 퍼퓸은 부양률이 한 15%에서 30% 정도 돼요. 퍼퓸은 아주 향기가 진하고 오래가는 향수고요. 퍼퓸보다 농도가 낮은 게 오드퍼퓸이에요. 퍼퓸만큼이나 향기가 오래가는데 퍼퓸보다는 좀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향수입니다. 더 농도가 낮은 거는 오드뚜알렛이에요. 여러분들이 향수 사실 때 한 번쯤은 보셨을 EDT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드뚜알렛입니다. 오드코롱은 향기가 되게 연해서 실내용 향수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향수와 향수를 뿌리는 곳의 거리를 15cm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향수를 뿌리게 되면 향수 고유의 향기가 아니라 알코올 냄새만 날 거예요. 우리 코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향기를 맡으면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할 거예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향수 3가지 정도만 시향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카락에 직접적으로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릴 때 머리카락에 향수를 자주 뿌렸었는데요. 향수에 들어있는 에탄올 성분은 머리카락을 푸석하게 하고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머리카락에 향기를 주고 싶으실 때는 헤어 전용으로 출시된 헤어 퍼퓸이나 헤어 미스트 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향수를 고르실지 고민이 된다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사용하는 향수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쿠아디파르마의 베스트셀러인 미루토디 파라네아는요, 엑소 찬열이 사용하는 향수로도 유명한데요.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비누향과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중성적인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20대의 향수 입문자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비테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도소는 비테크의 베스트셀러 향수 중에 하나죠. 비테크 도소는 비테크의 창립자 중 한 명이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베트남의 도손이라는 해변가 리조트에서의 추억을 향기로 표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비테크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담 없는 꽃향기를 찾고 있다면 이 도손을 추천드립니다. 입문자용 향수를 찾고 있다면 요즘 핫한 니치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를 빼놓을 수 없죠. 바이레도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입문자용 향수는 바로 이 라튤립 헤어퍼퓸입니다. 헤어퍼퓸은 일반적인 향수보다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드퍼퓸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입문자들을 위한 가성비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향수에서는 진짜 꽃향기, 그러니까 생화향이 나서요. 이거를 머리카락에 뿌리면은 머리를 찰랑일 때마다 활기찬 꽃봉오리 향을 느낄 수 있어요. 막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머리카락에 음식 냄새 같은 게 배이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머리카락에 뿌려주면은 안 좋은 냄새 대신에 향긋한 향기만 남길 수 있습니다. 버버리도 향수를 잘 만드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이 버버리 블러쉬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향수예요. 이 향수는 마치 아침 햇살 같은 그런 싱그럽고 경쾌한 향이 나는 향수인데요. 여기에는 레몬, 장미꽃잎, 송류 등의 상큼한 향들이 배합돼 있어서 향수를 처음 사용하는 분일지라도 무리 없이 잘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입문용 향수 브랜드는 바로 톰포드입니다. 톰포드는 가격대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톰포드만의 고유한 향과 패키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로즈프릭은요, 톰포드 본인이 소유한 개인 장미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향수라고 해요. 깨끗하고 달콤한 장미향과 다크한 우디향이 공존하는 반전 매력이 있는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무게감을 가졌고요. 계속 냄새를 맡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있는 향이에요. 그리고 이 무광의 핑크 보틀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크리드 러브 인 화이트는요, 밭을부터 굉장히 고결한 이미지를 풍깁니다. 그리고 향기도 밭을 못지않게 아주 고급스럽고 풍부한 향이 나요. 마치 막 목련꽃 향기들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그 위에 아주 부드러운 파우더를 뿌린 것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 향수라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메종 프랑시스커정의 아쿠아 유니버셜은요, 제가 입문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 중 하나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은 구독자분들이 종종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으면서도 너무 흔하지 않은 향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메종 프랑시스커정 아쿠아 유니버셜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이다가 떠오를 만큼 아주 청량하고 시원한 향인데요. 그렇다고 막 너무 톡 쏘지는 않고 편안한 향이에요. 중성적인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봄, 여름에 추천하고 싶은 향수는 진짜 많은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향수는 바로 이 조말론의 얼그레이 앤 큐컴버 코롱입니다. 이건 진짜 마치 예쁜 틴케이스에 가지런히 담겨있는 얼그레이 티백에서 날 것 같은 향기가 나는 향수예요. 맑은 홍차향이랑 포근한 바닐라향, 머스크향이 잘 어우러져서 요즘 같은 봄에 뿌리기에 정말 좋은 향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향수는 르라보의 베르가모트 앤 유트입니다. 이 향수는 사실 남자 향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쓰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향수입니다. 이거는 시트러스 향이 좋긴 한데 너무 인위적인 시트러스보다는 자연적인 시트러스 향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 역시도 사계절 내내 특히 여름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향수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상큼하면서도 씁쓸한 자몽향이랑 나무향기, 잎사귀 향기까지 같이 나기 때문에 이 향수를 뿌리면 왠지 나무에서 자몽을 직접 수확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메종 프랑시스커정의 아라로즈도 제가 진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향수는 메종 프랑시스커정의 베스트셀러 향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뿌리면은 400송이의 싱그러운 장미꽃이 떠오르는 그런 향입니다. 그만큼 아주 섬세하고 로맨틱한 장미꽃 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면세점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 그리고 페날리곤스도 빼놓을 수 없죠. 페날리곤스의 더 페이보릿은요, 진짜 밭을부터 너무 예뻐요. 밭을만 봐도 벚꽃이 떠오르는 그런 딱 봄을 위한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도 대부분의 20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하고 포근한 플로럴 향이에요. 그리고 베이스 노트에는 인디안 샌달우드랑 머스크 향이 잘 어우러져서 해질녘과 가장 잘 어울리는 향수라고 해요. 너무 낭만적이죠? 이 페날리곤스 더 페이보릿은요, 4월 봄 신상 리미티드로 출시된 향수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향수는 기억을 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향기를 맡으면 과거에 그 향기를 맡았던 순간의 기억이나 감정 같은 게 막 마법처럼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향수는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순간을
가장 인상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향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편에서는 더 다채로운 향수들과 향수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2편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주세요.